밥이 이것밖에 없지! 엄마! 난 밥을 통으로 달라니까요! 그 정도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지!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밤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거 그렇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조심해! 정말 아빠랑 오빠의 건강이 걱정돼요. 그러게 말이다. 배고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일어나. 일어나야지. 너무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야야, 아빠 왔다. 아빠 어딨지? 아빠 저 좀 일으켜줘요. 아빠 저 배고파서 잠 못 자고 있었어요. 아빠도. 나도 아빠도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 그럼 우리 밑에 내려가서 뭐 먹을 거 없나 찾아보러 갈까? 아빠 좋아요. 최고 최고.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만 먹어보는 거야. 알겠지? 야 빨리 내려와. 너 그러다가 굴러떨어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가면 넘어져요. 냄비엔 먹을 게 없고. 야야 어때? 냉장고에 먹을 거 좀 있담?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그쪽 서랍에는요? 라면이던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놈의 집구석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겠네. 미지지지.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요. 자기에는 내 배가 허락을 못하겠다는데 아빠에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와. 알겠다. 언제 와? 나가요! 아들! 배 따라 왔당. 먹을 거 버티다! 아들! 맛있는 게 먹어보자! 마늘 냄새! 백김치에 싹 싸서! 맛있죠? 리아야 엉덩이 좀 쥐어줄래? 죄송해요. 아침밥 준비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의 밤에 또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었나봐. 아빠 혼자 이걸 먹었다고요? 아유 진짜. 배고파. 배고빵. 당신 이게 뭐예요? 밤에 대체 뭘 이렇게 시켜 먹은 거야? 야식은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 하지만 배가 고픈 듯. 오뚜깽.
아, 그래도 아빠 어제 먹은 백김치의 쌀 마늘보쌈과 막국수는 정말 조합이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군침이 또 생각이 막 났네.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거. 뭐라고요? 김예 너까지? 예, 잠깐만요. 문자 왔습니까? 배달 어플 소액 결제 100만 원! 우리가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한 50인분밖에 안 먹었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놈은 김예! 지방 파괴수! 여보 잘못됐어! 제발 위에 있는 햄버거 좀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끔찍한 벌은 정말 난 이제 못 버티겠어. 응? 절대 안 돼! 제발 다음부턴 짜장면 10그릇 말고 9그릇만 먹을 테니까 먹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두 사람 다! 오늘부터 배달 음식 금지야! 뭐라고? 나 그건 제가 죽더라도 절대 안 돼! 여보, 배달 음식 없이 어떻게 살려고 자기는 저녁에 야식 먹을 거라면서 안 남겼냐? 엄마가 저희를 굶어 죽일 생각인가봐요! 악독한 마녀 엄마! 또! 오늘부터 두 사람 다 다이어트 할 줄 알아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오늘부터 야채, 채소 열심히 꼭꼭 씹어먹고 조금씩 주는 대로만 먹어요! 알겠어요? 뭐라고? 어떻게 야채만 먹고 절대 안 됩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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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것만으로! 나에게도 다이어트라는 안 어울리는 말을 하지 말해주세요! 오늘부터야! 당장 지금부터야! 엄마, 이 당근 엄청 맛있어요! 그치? 여보, 이 바지! 옛날에 당신 입었던 거잖아요! 이제 바지가 안 입혀져가지고 머리에 써요!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뭐예요? 맛없게 먹고! 오늘 저녁은 딱 요만큼만 먹을 거니까 괜히 남겼다가 배고프다고 새벽에 징징거리지 말고 빨리 먹어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음식? 이 정도는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진짜 싫다... 빨리 먹어! 다 먹었다! 위로 올라갈게 여보... 저도요... 굴렁굴렁 리아야 몰래 시켜먹자.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데? 아빠 멈출 수가 없어. 너무 신나요. 뭔가 이건 대체 언제 시켜먹은 거야? 당장 이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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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 잘 놀고 오기 육즙 야들야들 들어와.
생겼다. 어이, 문 열어드릴게. 너네 엄마 자고 있어. 몰래 빠져나왔다. 아빠, 이렇게 되다간 전 굶어주고 말 거예요. 매일 엄마는 당근만 먹일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가축이에요. 에! 걱정 마. 엄마가 잠들었다니까. 매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새벽에 몰래 야식 시켜서 너 방에서 먹으면 되지. 아빠 똑똑하지? 와우. 아빠 정말 전쟁! 하지만 배달 소리를 엄마가 들을 텐데요. 걱정 마. 벨 누르지 말고 놓고 가라고 하고 아빠가 이미 배달 시켜놨다. 지금쯤 배달이 도착했을 거야. 아빠가 몰래 가지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역시 아빠는 철두철미해요. 엉덩이 좀 밀어줄래? 맛있는 피자 냄새가 나네. 피자 왔당. 당신 나 몰래 피자 배달을 시켜? 일단 맞고 야밤에 제주 한번 뛰어보자고. 야밤 잡아졌다. 더 빨리 안 뛰어! 난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 여보 미안해. 빨리 힘들어. 지방 떨어져. 더 빠르게 뛰란 말이야. 더 빠르게. 알았어. 뛰어. 힘들어. 힘들어. 나 진짜 안 돼. 이러고! 이러고! 도리가! 두 사람 다 한 번만 더 배달 음식 시켜봐. 아주 그냥 그때는 그냥. 그리고 땀 냄새 나니까 둘 다 씻고 자요. 알았어요? 리아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엄마가 앞으로 배달을 절대 못 시켜 먹도록 우리를 감시할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아빠. 걱정 마요. 우린 어떻게든 배달을 시킬 거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누구? 배달의 민족! 민족! 아니 대체 내가 매일 지켜보는데 배달도 안 시켜먹고 어떻게 두 사람이 이렇게 살이 안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요 엄마. 나도 매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꼭 참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나도 하도 굶어서 배가 등에 붙겠어. 너무 배가 고프다. 몰라 짜증나. 아빠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음식 냄새가 나의 엔돌핀이 돌게 한달까. 우리의 비밀 아지트 너무 기분 좋아. 그럼 아빠 일단 우리가 시켜놓은 것부터 먹어요.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 다 먹고 야식은 뭘로 먹지? 어, 지금 먹는 게 야식 아니에요? 이거는 에피타이저란다. 역시 우리 아빠는 진짜 개돼지라니까. 우리 음식이 무사히 왔구만. 피자를 이만큼 시켰다고요. 이건 알람 소리. 큰일 났어요. 엄마가 깼어요. 빨리 준비해요. 알았어. 잽싸게 움직여. 두 사람 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새벽에 말이야? 우린 배달 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 그래? 갑자기 무슨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니 리아야? 엄마는 그걸 물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어머니! 그냥 아빠랑 운동 중이었어요 그쵸 아빠? 그럼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뱃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이 추운 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놨어. 대체 왜지? 그거야 그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환기시키려고요. 당연히 우리 둘 다 패스랜드기 운동을 하니까 땀 냄새도 나고 더워서 그랬지. 여보, 밤도 늦었는데 이제 내려갈까? 잠깐. 이게 다 뭐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